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 납치된 꼬마버스들을 구하기 위해 루나와 마법을 배우기로 한 타요. 하지만 타요는 첫날부터 부족한 모습으로 놀림거리만 된다. 버스라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야? 준비됐어! 마음을 다잡은 타요는 비행 실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놀래켜줄까? 리빈 리빈! 질투가 난 프로디의 장난으로 추락하고 개구리다! 이를 지켜보던 칼리와 버드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난다. 타요의 비행 공포증! 치! 프로디가 방해만 안 했어도 이번엔 성공이었는데 멜로디도 정말 얄미워! 언젠가 꼭 프로디랑 멜로디 콜 납작하게 해주고 말 거야! 그래! 루나는 최고의 마법사가 될 거야! 고마워, 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마법을 잘할 수 있을까? 연습하면 되지! 오늘 수업 끝나고 같이 해볼까? 그래, 좋아! 우리 비행 마법부터 연습하자! 비행 마법! 일어나 부딪히겠어! 하늘을 나는 건 너무 무서운데! 왜 그래, 타요? 그게... 사실은 나 말이야... 타요! 이리 와봐! 빨리 찾으러 가자! 우와! 루나, 이게 뭐야? 마법 경연대회 포스터란다. 어? 카야 선생님! 학생들 중 최고의 마법 실력자를 뽑는 대회지. 알아요. 우승하면 마법 펜던트를 받잖아요. 잘 알고 있구나. 마법 펜던트? 그게 뭔데요? 원래 힘보다 더 강력한 마법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란다. 우와! 신기해요! 타요! 우리가 꼭 우승해서 마법 펜던트를 받자! 좋아! 그 전에 참가 메달부터 찾아야겠지? 아, 맞다! 어? 뭐지? 프로디와 멜로디가 벌써 첫 번째 메달을 찾은 모양이구나. 메달은 10개뿐이니 너희도 서두르렴. 질수 없지? 우리도 빨리 찾으러 가자! 좋아! 어디 있는 거야? 여긴가? 아니네. 여기도 없어. 시작해볼까? 에우로스! 메달이다! 찾았다! 잘했어! 이제 가자! 아, 좋겠다! 다음 메달은 꼭 내가 찾을 거야! 루나, 뭐 좀 찾았어? 아니, 여기도 없어. 어딨는 거야? 타요! 어? 아직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루나! 나 좀 빼줘! 알로키프라! 이제 마지막 메달만 남았어. 모두 서둘러. 어떡해. 도대체 메달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어? 저
위엔 안 쳐다봤잖아. 타요, 날아서 지붕 위로 가보자. 날아서? 에이, 보나마나 적인 없을 거야. 가봐야 알지. 에로스! 잠깐! 왜 그래? 갑자기 마법을 걸면 어떡해! 놀랐잖아! 메달을 빨리 찾아야 하니까 그랬지! 사실 저번에 떨어질 뻔한 다음부터 하늘을 나는 게 무섭단 말이야. 뭐?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 이러다 다른 팀이 먼저 메달을 찾으면 대회에 못 나간다고! 마법 경연 대회가 그렇게 중요해? 당연하지! 거기서 우승을 해야 빨리! 그렇게 네 생각만 하니까 마법차들이 다 떠난 거잖아! 뭐? 하늘도 못 나는 마법차는 나도 필요 없거든! 나도 자기밖에 모르는 마법사는 필요 없어! 또 사라졌어.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만약 태양의 스톤이 저들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달의 스톤으로 맞서는 수밖에. 태양의 스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잖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지. 버드, 너는 계속 흔적을 쫓아보도록 해. 그래, 알겠어. 정말 나빴어. 근데 메달은 어디 있지? 응? 처음 보는 곳이네? 여기 있을지도 몰라. 잠깐! 어? 그쪽은 안 돼. 거긴 금지된 곳이라고. 아, 그래, 알겠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 바쁘다, 바빠.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우와, 이게 뭐지? 좀 으스스한데? 메달만 찾아서 빨리 나가야겠다. 어? 마법 경연 대회가 그렇게 중요해? 다요! 아수라구나. 안녕. 메달은 찾았어? 아니, 아직 못 찾았어. 그랬구나. 속상하겠다. 루나가 대회에 꼭 나가고 싶어 했는데. 그렇겠지. 친구들한테 실컷 자랑하고 싶을 테니까. 어? 루나는 타요를 위해서 나갈 거라던데. 나를 위해서? 펜던트를 얻어서 마법의 힘이 강해지면 잡혀간 꼬마 버스트를 꼭 구하러 갈 거라고 했어. 뭐? 그런 거였구나. 아즈라, 난 가볼게. 안녕. 허락 없이 들어온 자 다시 나갈 수 없다. 오지 마. 지혜야. 허락 없이 들어온 자 다시 나갈 수 없다. 프리즈매치! 안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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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해줘서 고마워, 타요. 뭐,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이젠 나는 게 무섭지 않아? 그러네? 루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것도 잊었나 봐. 정말? 다행이다. 타요, 저기 뭐가 반짝이고 있어. 한번 가보자. 네. 저건 메달이야. 자, 드디어 찾았어. 정말 거기 있었네. 역시 루나야. 아까 내 맘대로 마법을 걸어서 미안해. 아니야, 오히려 고마운 걸. 어? 뭐가? 내 친구들을 구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메달을 찾았던 거잖아. 아, 내 마법차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기본이지. 고마워. 다요, 내일부터 특별 훈련이야. 각오해. 뭐? 안 돼. 마법 경연대회 포스터라. 타요와 루나는 마법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 참가 메달을 찾지만 어디 있는 거야? 번번이 실패하고 여기도 없어. 그렇게 네 생각만 서로에 대한 오해만 쌓여 토라지고 만다. 나도 필요 없거든. 루나는 타요를 위해서 나갈 거라던데. 그런 거였구나. 하지만 서로에게 오해했던 사실을 깨달은 타요는 위기에 빠진 루나를 구출하고 마침내 메달을 찾아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마법 학생 경연 대회 1. 저기 봐. 타요! 루나! 파이팅! 자랑스러운 마법학교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마법학생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이 마법 펜던트가 수여됩니다. 타요, 자신 있지? 꼭 우승해서 친구들을 구하고 말 거야. 꼴찌나 안 하면 다행이지. 너나 꼴찌하지 마시지. 뭐야?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미로 탈출입니다. 팀은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미로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비행 마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로 안에 숨은 함정들을 조심하세요. 그럼 첫 번째 팀 입장! 미로 안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든 상관없어. 저런... 함정을 밟고 탈락하고 맙니다. 어려운가 봐. 어느 쪽이지? 일곱 번째 팀 시간 초과로 탈락입니다. 아, 거의 다 온 것 같았는데. 야하! 해냈어! 여덟 번째 팀 성공입니다. 다음 순서는 브로디와 멜로디 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면 브로디 뭐해? 네 차례잖아. 야, 깜짝이야. 가면 되잖아. 왜 저렇게 숨기는 거지? 경기 시작.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 정정당당하게 이기면 되잖아. 맞아. 꼭 이겨주겠어. 날 믿어. 난 버스라 길 찾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믿을 수 없는 기록입니다. 브로디와 멜로디 팀이 대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말도 안 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루나와 다요 팀입니다. 다요, 잘해보자. 경기 시작. 빨리 와. 돌아가자. 뒤쪽도 막혔어. 루나,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다요, 문 열어봐. 미니머스. 좋은 생각이야. 야호! 성공이야! 이쪽인가? 어? 다요! 잠깐만! 눌러서봐! 뭐야? 함정이었잖아! 어떻게 알았어?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좀 이상했거든. 역시 루나야. 뭘? 가자. 네. 우리 정말 잘 찾는다. 이러다 1등 하겠어. 어쩌지? 좋아. 스파이디! 나 온 것 같은데. 어? 아, 저기 봐. 다리가 있어. 빨리 가보자. 길이 끊어졌잖아. 여기만 건너가면 결승점인데. 경기 종료 1분 전. 어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루나, 어서 타. 어쩌려고?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경기 종료 30초 전! 루나, 꽉 잡아! 잇! 야! 야! 안 돼! 이게 뭐지? 끊어진 게 아니라 투명한 다리였어! 경기 종료 10초 전! 루나팀 다음 단계로 진출한다. 정말 멋져. 뭐라고? 아직도 파란 버스를 못 찾았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디어님. 그래, 계속 실망시키는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뭐지? 달의 스톤을 찾아오겠습니다. 달의 스톤? 그건 칼리가 지키고 있을 텐데. 걱정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깃발 잡기로 먼저 깃발을 잡는 두 팀만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준비 출발! 루나, 빨리 잡아!
주어지는 가짜 깃발이니 속지 마세요. 아,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요? 브로딘 팀이 첫 번째 깃발을 잡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브로디가 또 1등이라고? 뭔가 이상한데. 남은 깃발은 단 하나. 어? 아, 빨리 진짜 깃발을 찾자. 예. 잡았다. 그러게, 빨리 잡았어야지, 이 느림보야. 뭐? 잡히기만 해봐! 너희는 이미 통과했으니 넘겨줘! 그럼 가져가봐! 예. 어? 안 돼! 어? 진짜 깃발이다! 내가 먼저 잡을 거야! 하게 될까요? 치. 이제 세 번째 경기를 시작합니다. 저게 뭐야? 지금부터 마법 학생 경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현은 꼬마 버스 친구들을 구할 힘을 가지기 위해 루나와 함께 마법학생 경연대회에 참가한다. 미로 탈출과 깃발 잡기 경기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타요와 루나. 하지만 기지를 발휘한 타요와 루나의 활약으로 무사히 1, 2단계를 통과하고 마침내 라이벌 프로디 팀과 결승전에서 맞붙게 된다. 경연대회 2. 모두 주목! 네! 드디어 나쁜 마법사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다. 즉시 그들을 체포해라. 출발! 네! 네! 자넨 마법 학교로 가서 칼리를 모셔오도록. 네? 그레이님. 저게 뭐야? 파이어 드래곤, 강한 힘을 가진 전설의 마법 동물이지. 마지막 관문은 마법 펜던트 빼앗기. 드래곤이 지닌 펜던트를 먼저 차지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그럼 경기 시작! 칼리 선생님! 드디어 나쁜 마법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요? 그레이 대장님께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도 괜찮겠어?
내가 없는 동안 마법 학교를 부탁할게. 갑시다. 네. 어디 한번 해보라고. 저기 있다. 이제 우리 차례인가? 더러운 매트! 이게 뭐야? 여기야! 이쪽이라고! 좋았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머리가 두린 파이어 드래곤의 약점이지. 어? 조심해! 뭘 조심해? 그레이는 어디 있죠? 금방 오실 겁니다. 로프랑! 왜 이러세요? 리터닝 헥트리움! 내가 속았군. 이제야 알아차리다니. 그레이는 어디 있지? 다레스톤을 가지러 마법 학교에 가셨다. 다레스톤? 안 돼! 케르바 케르딤 녹티움! 이제 달의 스톤은 디온님의 것이다. 저건 마법 펜던트?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드날 슝! 브로디! 정신 차려! 이대로 포기할 거야! 브로디! 이거 잡아! 자! 좋아! 멜로디, 괜찮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이야! 저쪽으로 피하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좋아! 간다! 펜던트가 뭐야? 자, 조금만 더 가까이! 잡아! 축하합니다! 우승자는 브로디와 멜로디입니다! 우승팀인 프로디와 멜로디입니다. 아쉽다. 꼭 이기고 싶었는데. 무슨 소리야. 어? 마법 차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잖아. 정말 대단해, 타요. 고마워. 저는 이 목걸이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연히 경연대 시험지를 주었거든요. 바쁘다, 바빠. 이건 프로디 뭐해? 네 차례잖아. 깜짝이야. 가면 되잖아! 어? 바이어 드래곤의 약점은? 아하! 전 이 펜던트를 가질 수 없어요. 하유, 누나. 너희가 마법 펜던트의 진정한 주인이야. 프로디. 정말 멋진 장면이야. 갑자기 왜 이러지?